마포구가 올해 3억 5천만 원 규모의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비의 최대 70%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28일 2024년 제1차 마포구 장애인체육회 이사회가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식개선 그림 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마포구 최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망원이동 방울내기를 내고장 마포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9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포구는 아파트나 연립주택같이 주택법에서 정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요.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재난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단지 내 근로자의 환경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올해 3억 5천만 원 규모의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3월 29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는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 공동체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비용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지원합니다. 구는 5년 이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공동주택과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임의관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신청 서류를 구비해 오는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마포구청 주택상생과로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업은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마포구 장애인체육회는 마포구의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28일에는 2024년 제1차 마포구 장애인체육회 이사회가 개최됐는데요. 작년의 사업 결과를 돌아보고 올해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8일 마포구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마포구 장애인체육회 이사회가 개최됐습니다. 제1차 마포구 장애인체육회 이사회는 개회선언 및 인사 말씀으로 시작해 보고사항 전달, 안건 심의를 거쳐 의결 및 폐회선언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개최된 이번 이사회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포함한 조영수 수석부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또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 장애인 체육회장으로서 인사 말씀을 나누고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장애인의 체육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 마포구는 마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장애인 축제 사람의 보라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과 동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 인식 개선 그림 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수상작은 장애인 축제 전시회에 선보여질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식개선 그림 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장애인식개선 그림 그리기 공모전은 장애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인식개선 등에 대한 자유 주제로 진행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는 희망적인 내용이나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장애인의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마포구 소재 초중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월 28일부터 3월 26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자는 4월에 개최하는 장애인 축제 사람을 보라에서 시상식에 참석하게 되며 같은 날 열리는 수상작품 전시회에 작품이 전시됩니다. 기타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장애인 사회보장과 장애인 정책팀에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망원이동은 과거에 방울내천이 흐르는 동네였다고 해서 도로명도 방울내로라는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리 위로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즐비해 멋진 상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마포구 최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내고장 마포에서는 망원이동 방울내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망원동 축제가 열리던 마포구 방울내로 53에서 80 사이 거리에 위치한 77개의 상점. 지난해 10월 17일 마포구 최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2000제곱미터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곳 이상 밀집한 구역이면
전통시장 중심에서 벗어난 상점가라도 상인의 조직과 등록이 가능하고 전통시장과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방울내길 상권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 등록 등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점 책자를 발행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등 주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망원이동 방울내길을 시작으로 앞으로 마포구에 더 다양한 골목형 상점가가 탄생하길 기대합니다. 직장인들이 자주 겪는 위염.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은 이 질환을 경험했을 정도로 흔하다고 하는데요. 위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맵고 짠 음식과 탄산음료를 피하고 야식을 줄이는 등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 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 앱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